이제 길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포스가 몇이냐? 아니 젠팩업만 해도 원킬 나긴 하네. 안 꼈죠 지금 아무것도. 그렇지. 맞아, 막혔잖아. 로프 커넥터? 일단 15렙 껴. 하나 껴놓자. 아씨, 실물 잠깐 좀 받으면서 합시다. 파티 초대, 먼치 심심. 아, 같은 파티원이었군요. 서든이 얼마나 나오고. 아, 서든이 자체적으로 나쁘진 않네. 약한 편은 아니네. 강화를 안 해가지고. 지엽? 아, 엘보. 잡아보자, 한번. 데미지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엘보를 잡을 수 있나 한번 보겠어. 답도 없네. 암살 괜히 찍었네. 그냥 엘보 나오면 도망갈 거야. 아, 괜히 찍었네. 엘보 나오면 도망갈 거라. 괜히 암살 강화했네. 그 다크플레어나 강화해볼걸. 아깝구만. 아, 근데 지금 데미지가 약한 게 아무래도 아직 안 옮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어, 쌍순백이네. 쌍순백이야. 아니, 아니,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는. 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 데미지가 안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데미지 다 나오는데, 굳이. 아, 다크플레어 데미지 한번 보자. 궁금하네. 여기서는 데미지가 나오겠지, 당연히? 안 나오네. 와, 다크플레어도 강화 안 하길 잘했다. 답도 없었네. 다 안 하길 잘했어. 템뽕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와, 안 하길 잘했는데? 다크플레어도 안 하길 잘했어. 아니, 길뚫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왜 길뚫을 자꾸 도와주려고. 괜찮다니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마을기 연속 없네. 잘 풀어가. 아, 근데 절개 너프가 확실히 좀 체감이 되긴 하네요. 절개 너프가 확실히 체감이 돼. 아, 매소 얼마나 오냐고요? 만원 매소 만원. 쟤도 5차 스킬 어설트 같은 거 하나 더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노양심이겠지요? 절개 같은 걸 하나 더 주거나. 그럼 재밌었겠군. 어! 아, 데미지는 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이거 칭호가 좋다. 심벌 30 주는 거 이거 되게 좋지 않나요? 옵션? 옵션 뭐야? 박무 10에 경험치 10%에 아케인 보스 30짜리 올 때 15, 공마 15, 보공 10% 경험치 10%도 깨알 같네. 아! 아, 나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네. 뭐 사고 싶었나요? 아, 저 그거요. 아, 그거 뭐지? 혈맹의 반지 살라 그랬었는데 돈이 없다. 열심히 돈 모으자. 혈맹의 반지 살 돈도 없는데. 혈맹의 반지 살 돈도 없어. 가난하고. 아, 재물비 먹읍시다. 먹으면서. 다크플레어는 까나만 하겠어요? 굳이 깔 필요가 없겠어. 데미지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의미가 없네. 그냥 섀도우가 주도 센 편이었나보다 내게. 원킬이 없거든요 마지막에는. 어,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나보다.
아 글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오늘 200 못해도 10까지는 찍고 싶은데. 기초가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모르겠네. 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났어.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구나. 아 어빌리티요? 지금 아엑 18% 아엑 18%인데 이거 바꿔야죠. 아네 명성치 매액 20% 찍기가 쉽지 않겠어? 빡세겠지. 나름 매액도 모으니까 딜 좀 나오네. 아 매수가 많이 주긴 해요. 만원대씩 주니까 매수가 만원대씩 줘. 이거 데미지 한번 보자. 오 나름 괜찮네. 데미지가 나름 나오네. 염원은 뭐 굳이 먹을 필요 없지. 어딨어요? 여기 즐거움의 땅. 아 생각해보니까 아 왜이렇게 내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1킬 하는게 느린거 같이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메이크 원킬이어가지고 그랬거든.
아, 마이크 안 들립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하.
마이크가 이제 들리는군요. 고쳤습니다. 아, 마이크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마. 아니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들어가. 안 뚫리나, 나 덴빵 없습니다. 아, 매서 얼마 주냐고요? 15,000원이요. 만 마리 잡으면은 1억 5천 준다는 얘기지. 뭐, 대강 그렇습니다. 아, 첫잼 나왔습니다. 첫잼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와서 여기다 설정을 못하고 있었다고. 아, 제가 잼 팩업 하는데 550개 썼나요? 650, 600개 썼나요? 제가 몇 개 했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600입니까? 맞습니다. 650개입니까? 550개 아니에요? 650개 아닌 것 같은데? 600개 같은데? 600에 괴물 5개에요? 아, 그래? 아, 그러면 600개인가 보다. 600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교불 포함해서 계산했거든. 550개인가? 몇 개예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도 정확히 몇 개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게임 소리 장난이 어떻습니까? 아, 확실한 거는 55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절개 넘프 격리에서 되게 심하겠다. 격리에서 절개 중간마다 거의 계속 써졌었던 것 같은데. 체감 장난 아니고. 어, 빡세다. 아, 550입니까? 고맙습니다. 1.5배 안 받으면 내가 지금 데미지가 사실상 이게 500만이니까 250만 나오는 거네. 6타니까 250만에 6타면 얼마나 되는 거죠? 저 데미지 몇입니까 이러면은? 와, 덴벙 없으면 운길 안 나겠는데. 이걸 몬수로 메꿔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 이거 5천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5천만입니까? 500만 아닙니까? 아, 그러면 2,500만 나오는 거예요? 2,500만 6타면 1억, 1억 3천 정도 되겠네? 포스 올라가면서 데미지가 올라가면은 원킬은 나겠다. 최소 원킬은 나겠어.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15레벨이라, 30레벨이라서 아, 15레벨이라서 요거에 요것보단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럼 원킬은 나오겠다? 포스만 맞춰도.
그죠? 아직 저거 안 넘겼으니까. 그리고 이게 포스가 올라가면서 심부럽이 되니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아르카나까지 포스만 맞추면 원킬이 날 텐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레벨링이 포스를 못 따라갈 거란 말이지. 요게 문제지. 제일 큰 문제야. 나의 레벨링이 포스를 못 따라갈 거란 말이야.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만. 시간이 해결해주거나 여기 더 템세팅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템세팅이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지? 왜냐, 전재산이 5천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게 내 전재산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르카나 가야지 되겠지. 아르카나 가야 해결이 되겠구만. 아르카나 가면은 하루에 20억은 먹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될까요? 하루에 20억 정도? 아, 제가 말하는 20억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하루 20억 정도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텔레포트 쓰고 가. 남아도는데 써야지. 이렇게 많이 샀는데 말이지. 너무 많이 샀나보다 텔레포트. 그렇지. 아깝네. 아, 크악을 올릴까? 어떡하냐? 고민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크악을 올릴지 차라리 그냥 럭을 올려버릴지. 당장에 크악이 부족하잖아. 근데 이거는 레벨 올라가면 이런다. 그거 되면 해결되거든. 크악이 지금 85%예요 제가 크악이. 그죠?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아, 이게 등급업 되면 크악이 올라가잖아요. 85%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어차피 원킬이잖아. 지금 어차피 원킬이 난단 말이야. 데미지가 딸려야지. 아, 어떡하지. 고민을 할 텐데. 데미지가 안 딸리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네. 아, 저 원래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합니다. 아, 원래 지금 잘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안 나온다는 얘기가. 참 웃긴 패치인 게, 등불한테 재미 안 나오게 해놨잖아. 뭐가 웃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매크로 돌리는 애들은 다 에르다의 부하 아니면은 다 추추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추 사냥 될 사람이 없었다니까. 나는 이게 더 안 좋은 패치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 대신에, 아, 그러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긴 하네. 아, 매수가 만원대가 넘으니까는 신박하긴 하네요. 매수가 12,000원에서 15,000원이 나오는데 장난 아니긴 하네. 확실히 인정했죠. 크악 찍자. 그게 맞는 것 같아. 크악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저는 섀도우를 만약에 서로 원킬이 난다는 기준하에 메인 스킬들이 있잖아요. 메인 스킬이 원킬일 때 사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아.
3차 스킬로 만날 것 같은데? 날라나? 날 수도 있겠어, 잘하네. 어딨지? 2차 스킬이잖아. 안 돼요. 턱도 없어요. 반밖에 안 달아. 아, 엠버 쿠폰 버리고 온 겁니다. 엠버 쿠폰 개 많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엠버 쿠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아까워. 1.5배 쿠폰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1.5배 쿠폰 5장짜리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있었어요. 1.5배 쿠폰이 1.5배짜리 5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있었어. 그거 버리고 넘어온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신바다 이겼다. 뭐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뭐. 어딜 가나 신메커론 다 있네. 아, 게임 소리하고 밸런스 어떻습니까? 음악 소리가 약간 큰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게임 소리하고 음악 소리? 음악이 커졌습니까? 아, 6천만원. 6천만원이면은 혈맹의 반지 살 수 있겠지. 사냥터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라나 선택을 해야겠네. 그럼 혈맹의 반지 구해야죠. 아직 못 샀어. 아, 경매장에 올려놓으십시오. 네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요, 좋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길 뚫어놓은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같냐? 아, 재료 모으는 거 너무 빡빡하네. 너무 길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옛날에는 이것도 아예 적용돼가지고 금방 끝났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느려진 것 같아요. 모닝 서버 경유 자리 잘 없나요? 되게 빡빡할 것 같다, 생각보다. 이제 경유 자리 없을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엔 에스페라 가면 막 신전 버닝 10단계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경유 자리 많아요? 그래? 아, 축입이 없다고? 아, 몽땅 축입이. 아, 격려도 자리가 없다고. 결론은 쉽지 않다는 얘기겠네. 버닝터 레일런 인기 사냥도 다 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풀이라는 것은 어떤 풀이지요? 버닝이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버닝이 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풀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풀이에요? 아, 자리가 없다고? 레일런도? 아, 진짜? 격려도 자리 없고, 아, 아르카나도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빡빡하겠네. 버닝은 아르카나도 보기 힘들단 얘기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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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20이요? 230 찍으면 안 되나요?
아, 230 안 될 것 같다고. 아, 아쉽습니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아쉽군요. 아, 240, 250은 어떤가요? 아, 안 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10만 더 올리면 250인데 241이라니요. 아, 오늘 하루 종일해도 220 안 될 거라고. 아, 그렇군요. 짜잔. 심볼이 사라지는구나. 원래 심볼 60이었잖아요. 아, 이것으로 길투를 해보았습니다.